일단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어요. 요즘 멕시코에서는 네. 제 친구들이 예. 5.18에 대해서 공부를 어?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잠깐만요. 5.18이요? 5.18이면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인데 멕시코 사람들이 왜 이 우리나라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네. 갖고 우울하죠? 5.18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공통점이 있어요. 공통점? 공통점이 있는데 뭐예요? 다 아미입니다. 아미. 아미 아시죠? 네. 아미 알아요. 아미.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 네. BTS. 아, 그렇습니다.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인데요. 그런데 왜 아미들이 5.18 공부를 하는 거예요? 네, 왜냐면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네. 노래 때문인데 네. 마시티라고 해요. 네. 마시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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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들어보셨어요? 예, 마시티. 마시티. 네. 네. 지금 한번 들어볼까요? 네, 한번 들어볼까요? 오. 7시 06이 이게 나오네. 예. 이 노래 알죠? 신나죠? 신나죠. 예. 네. 마시띠라는 곡은 지난 2015년에 발표됐었고요. 거기 이제 가사 내용을 보시면은 공육이 네. 다시 5.18이라는 네, 그 네. 랩이 나오잖아요. 공육이 다시 다시도 하러. 공육이 다시. 예, 네. 전화번호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잖아요. 그렇지, 한국에서 그렇죠. 네, 공육이는 광주의 지역 번호고요. 맞아요. 네, 네, 네. 맞아요. 그리고 5.18은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뭐 네. 5일 예, 18일 그런 그 상 그런 거 상징하는 것입니다. 네. 그렇죠, 그렇죠. 예, 이 가사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. 그 외국 팬들이 그런 걸 듣고 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된 거죠. 아니 근데 이 노래를 듣고 광주 여행을 떠나게 된다 이거예요? 네 그렇습니다. 실제로 이 방탄소년단 노래를 듣고 네. 해외 한국에 오는 그런 그 해외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달에 베트남과 우크라이나 팬들이 한국까지 와서 광주 가서 거기 묘지를 그 5.18 묘지를 방문하면서 그 슬픔함을 공감하기도 했대요. 야, 진짜 노래가 정말 이 문화의 힘을 대단하네요. 역사까지 네. 다 가르쳐주네요. 그렇습니다.